객석에서 지금 제의가 들어왔어요. 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저 화성에서 남양공 생갈비를 하시다 보니까 이 소고기 생갈비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이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애창곡으로도 이 앵콜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제목은 폭나게 살 거야. 예, 함께 하시겠습니다. 자,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제 1328회 한국 가요방송 가요 콘서트 가을 음악회를 여러분은 하고 계셨습니다. 이 가을 음악회는요, 가을에 단풍이 밝게 물들면 젊은 연인들이라든가 청춘 남녀들이 둘이서 단풍 속을 단풍을 밟으면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산새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우리 한국 가요 방송입니다. 예, 이 가을 음악회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혼나게 살 거야, 멋지게 살 거야.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,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. 나는 내가 좋더라.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.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. 따라와 따라와, 다 내가 해줄 거야.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,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.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. 봄나게 살 거야. 예, 지금 여러분은 한국가요방송 홍보부 부장님 우리 박창령 가수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. 봄나게 살 거야, 멋지게 살 거야. 어차피 사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,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. 나는 내가 좋더라. 이제부터 봄나게 살 거야.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. 따라와 따라와, 다 내가 해줄 거야.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,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.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. 혼나게 살 거야. 혼나게 살 거야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제 1328회 한국 가요방송 가요 콘서트 가을 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가요 스타쇼의 특별 초대석에 우리 한국 가요방송 부홍보부장이신 박창령 가수님 모시고 함께 하셨습니다. 예, 가을 음악회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죠. 그래서 다음 우리 가을 음악회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나는 그렇네. 오케이. 아이고, 아이고, 방송.